안녕하세요. 스마트 라이프 TV입니다. 스마트 라이프 TV 내 고향 뉴스에서는 잊고 지냈던 내 고향, 우리 지역의 뉴스를 모아 따뜻하게 전달합니다. 그럼 새로운 소식 함께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반사필 음식 번호판이 새롭게 도입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새롭게 도입되는 반사필 음식 번호판은 디자인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번호판 디자인에는 번호판의 흰색 바탕에 가장 명확히 대비되는 청색 계열이 사용됐으며 상단에는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 문양, 중앙에는 위병조 방지 기능을 가진 홀로그램인 국가 상징 엠블럼이 적용됐습니다. 또한 하단에 대한민국 영문 표기의 약자인 KOR을 추가해 통일시대 대륙횡단 운전까지 염두에 두고 제작됐습니다. 국가 축약기호 역시 홀로그램으로 제작돼 위병조 방지 기능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은 1904년을 시작으로 어느덧 100년 넘게 사용해왔지만 수량 부족으로 인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숫자만 추가된 기본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반사필 음식 번호판 도입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여러 곳에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점검을 추진했고 현재까지 인식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새 번호판은 7월 이후 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자가용, 대여용 승용차가 적용 대상으로 택시 등 일반 사업용 승용차는 제외됩니다. 지난 가을 신안 앞에 도로 찾은 황새 평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국제적인 보호종인 흑두루미가 신안 앞에도 일대에서 관찰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흑두루미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순천만과 중국 양쯔강, 일본 규슈 지역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입니다. 국내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 11,000개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적은 수가 순천만 습지에서 월동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2,700여 개체가 순천만을 찾았습니다. 이런 흑두루미 100여 개체가 지난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2주 동안 신안 앞해도에서도 관찰됐는데요. 특히 이번에 관찰된 흑두루미 중 일부는 논등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갯벌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앞해도를 중간 기착지로 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해도에는 흑두루미 외에도 멸종위기 1급 황새, 2급 노랑부리 저어새, 검은머리 물대새, 알락꼬리 마도요 등을 비롯해 도요 물대새들이 번식과 월동을 위해 대규모로 찾아옵니다. 이처럼 앞해도 갯벌은 종 다양성이 높고 보전 가치와 생태계 우수성이 매우 뛰어나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정지역으로 다양한 철새들의 먹이가 풍부한 신안 앞해도 갯벌은 생물권 보전지역,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서식지로 지정관리돼 이곳을 찾는 철새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신안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자원의 보존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에 힘써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한시대 금동관이 무려 100년 만에 영암군에서 출토돼 세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금동관은 발굴 조사 중인 지방기념물 제83호 영암 내동리 쌍무덤에서 출토됐으며 학계에서는 해당 고분이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토된 금동관은 금동대간 둥근대의 앞쪽과 양측면에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을 세운 형태로 줄기 위에 커다란 꽃봉오리를 만들고 그 좌우 가지에 두 개의 꽃봉오리를 비스듬하게 배치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2단의 가지를 좌우 대칭으로 뻗게 했는데 아래에서 두 번째 가지는 매우 작게 표현됐습니다. 꽃봉오리 중앙에는 연꽃 무늬로 표현했고 최상단에는 유리구슬을 장식했습니다. 이번 영암내동리 쌍무덤에 안치된 피장자의 지위나 권위는 당시 전남지역 고대마한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7월 국보 제295호로 지정된 나주 신촌리 금동관과 그 형태가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영산강 유역의 마한 세력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최고의 위세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 452개소 마한 고분군 중 영암군에 분포된 고분군은 약 41개소이며 그중 20여 개의 고분군이 영암 내동리 쌍무덤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
이 지역의 마한 시대에 강력한 정치 세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고분의 성격을 규명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예정이다라며 고분군의 보존 정비와 장기적인 종합 정비 계획도 세워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발굴 조사에서는 금동관 이외에 일본 고분에서 출토되는 다량의 동물 모양 토기 등이 무덤 주변 도랑에서 출토되고 있어 발굴 조사가 완료되면 국내외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 동네에 관한 모든 것, 궁금한 내 고향 소식 스마트 라이프 TV 내 고향 뉴스에서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